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불안감이 든다면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릴 적 친했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기도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생일이나 특별한 명절을 제외하면 가족들의 얼굴조차 보기 힘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나이 들면 외롭다, 나이 들면 서럽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는 사실 내 곁에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는 불안감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막상 나이를 먹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망설임이 드는 것인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나 혼자 살아가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나이가 들고도 혼자 지낼 줄 모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여러분은 나이 들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나이가 들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으로 외로움을 뽑았는데요. 여성의 경우 경제력을 뽑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의식주를 제외하면 여성의 경우에도 외로움이 걱정이 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질까봐 걱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과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순간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나와 타인을 모두 상처내는 행위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사람과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점점 서로의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좁았던 나의 인간관계는 더욱 좁아질 뿐만 아니라 더 외롭고 더 괴로운 감정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지낼 줄 아는 사람은 소연한 태도와 외로움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나고 아닐 때는 괴로움 감정 없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나의 인간관계 또한 더욱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으니 흘러보낼 인연은 빨리 흘려보내고 끝까지 나와 인연이 갈 사람들만 곁에 남아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대개 사람들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의 소중함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더욱이나 말이죠.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먼저 보게 되는데요. 반면 오랜만에 본 손님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잘 보이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말도 더욱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잘 대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까운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이 떠나간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떠나간 인연은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떠나기 전에 애초에 있을 때 잘하는 마음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내 곁을 지켜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임을 평소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혼자만의 시간은 나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는 비로소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잠시 동안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는 사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행위입니다. 온통 신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쏠려 있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반면 혼자서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혼자서 공부도 해보고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보고 싶은 영화도 한번 보면서 오히려 부질없이 친구를 만나 돈을 쓰고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삶의 짐이 높아지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이러한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면 무기력과 좌절감에 빠질 확률이 훨씬 적어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헛되이 사람을 만나 시간과 돈을 때우는 것은 그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혼자일 때에는 무기력하고 공허한 느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만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때로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남은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나온다. 만약 내가 사람과 외로움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면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